2010년 캠브리지 연구원인 아드레안 오웬 연구원은 두뇌 훈련 앱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실험했대요. 정말 효과 있다면 6주 동안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어야 했으나 앱 자체의 성적은 올랐지만 두뇌 인지 능력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연구진이 포탈2와 두뇌 훈련 앱 두 개를 비교 실험해보니 두뇌 훈련 앱은 앱 자체 성적만 올랐고 뇌 인지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으나 포탈2는 문제 풀이 능력, 공간 지각력, 인내력이 영구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연구진은 두뇌 훈련 앱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 포탈2는 실생활에 도움이 돼? 아니 나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 열심히 했는데 닌텐도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나도 이거 집에 있는데 샀는데 말랑말랑 뭐 멋있게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안 돼? 그냥 말랑해지기만 말랑 포탈2 해야겠다 그지? 포탈1, 2 하드모드 있는 거 아세요? 아 이건가? 리포지드 맞아. 포탈 하나 더 있거든요? 진짜 머리 개터져요. 못하겠더라고. 이게 두 개에서 하나 늘었다고 머리가 이렇게 아픈겨.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좀 이 두뇌 트레이닝 해야겠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능지의 한계에 도달할 거야. 저거 하나 늘었는데 저거 하다가 울었던 스트리머 있어요? 저걸 깨면 영구적 향상이 있지만 저걸 깨지 못하면 영구적인 이모셔널 데미지가 와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난 포탈 리포지드 못게 하면서 영구적인 마음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니오, 너의 진짜 모습은 인간 배터리야. 너의 편안하고 돈 잘 주는 산무직 직업에서 깨어나.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는 곳에서도 깨어나. 너의 편안함 다 갖춰진 방이란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스테이크라는 건 없어. 햄버거도 피자도 파스타도 없어. 니오, 가짜 현실에서 깨어나서 어둠과 하수구 같은 미로 동굴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목공풀 같은 줌만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너무 웃겨. 이게 진짜가 아니란 걸 알아요. 이 스테이크 맛은 디지털로 해서 내 뇌에 전해주는 거잖아. 하지만 여기 안에서 계속 자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 맛이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 그러면 그냥 스테이크 먹자. 그렇지? 아니 이 표정이 너무 열받아. 이 표정이 너무 열받아. 아줌마란 단어의 위력? 왜? 아줌마 안 살 거면 말 좀 해요. 헐 지금 인증서 재발급 때문에 좀 지체되는데 입금하려는 순간 아줌마라니 무리한 거 아니에요? 언제 봤다고? 남자냐? 안 사 야발러마. 네 아줌마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쓰레기처럼 행동하고 착다리지 말고 이 신천지 같은 놈아. 신천지는 뭐야. 네 아줌마 할배놈이 드럽게 쳐다지지 마 할바구야. 네 아줌마 자 가성비 장난 아니네. 수뇌를 여러 번 하면 하렘이라고? 집 하나를 여러 번 팔면 사기야 야발. 먹어. 액티브 2면 좀 오래되긴 했다. 길 가다 전화 왔는데 진동 안 와서 봤더니 뚜껑 열려있대. 이제 마취총 쏠 수 있겠대.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식 상담소. 맨헤라 공원에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라고 하는데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 맨헤라 공원이 뭐 있어요? 맨헤라는 일본의 인터넷 신조어 및 거기서 파생된 모해석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에 기반한 정신질환자의 스테레오타입을 가리킨다. 가출비행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공원 가서 이걸 하고 있다고? 적재적소로 잘 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딱 한 번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와가지고 또 비 오고 춥고 배고프고 그 가출 사건은 거의 한 3, 4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 집 나오면 개고생이구나. 우산 좀 가지고 나올걸 했던 그 기억이. 3, 4시간이면 그냥 외출이잖아. 어이 난 그때 진지했다고. 어? 비가 없는 거 어떡해. 이렇게 느리게 돌아봐 무섭지.
어휴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로블록스 왜 켜는 거야? 갑자기 로블록스 기습 로블록스 하는 거 뭐야? All we had to do was follow the damn train. See you, Jack. 여자가 좀 유명한 여자인데 누구보다 환경을 아끼는. 근데 이건 뭐지? 간식 5년 압수해야 할 대참사. TV가 깨져버렸네. TV 매출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이제 저출산이라 TV 매출도 줄겠네. 우리 아들 에어비앤비에서 TV 해드셔서 산 아래에 1시간 내려가서 새 TV 사서 걸어놓고 왔대. 일단 저희 집은 저럴 일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처리를 해놨어 안방에. 그래서 오고 싶다고 막 찡찡댈 때 있어. 막 이렇게 프리즌 브레이크 하듯이 저거 잡고 막 에이른다 하는데 절대 안 되지. 절대 못 오지. 배송비 2,500원이면 뭔가 재미없는데 2만원에 무료 배송이면 싫어.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무료고 배송비가 2만원이면 야 이거 미친거 이거 무료로 팔아? What a wonderful world in Burdansk. 존내 못사. 재밌네. 측량 기기를 본 아이들의 반응? 아 카메라인 줄 알고 앞에 서 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유명인이 돼서 이렇게 레드카펫 밟으면서 악어와 피자와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히고 있는 우리 흑형. 매일 몇시 몇초 본인이 거지임을 잊지 마세요. 아이엄님 복창하세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린 거지다 거지다. 돈 아끼는 그런 단톡인가 보다. 차 얻어 사서 택시비 아낌 플러스 5,000원. 학교에서 빵 줘서 점심 그거 먹음 0원. 학식 6,900원인데 아빠 카드 쓰 0원. 야 얘는 스파이 아니야? 거지방은 돈 쓰면 뭐라는 방이 뭐라는 방 아닌가요? 이 방은 너무 거지 같아서 그냥 나갈래요. 진짜 너무 거지. 진짜 너무 거지 같아는 뭐니? 여친 선물이 28만원 썼대. 님 부르주아죠. 수요일인데 이번 주에 절 위해 쓴 돈이 이것뿐입니다. 아메리칸 500원. 28만원 여친 선물에 썼다. 그냥 여자의 미친 새끼네요. 지갑도 여미세요. 오 예. 댐. 이모티콘 지출 요도입니다. 아 이모티콘도 자급자족으로 만들어서 그려가지고. 이거나 쓰시래요. 현대사회 속 단비같은 감각적 쾌락추구 마이너스 1200원. 저기요 그럴싸한 이름 붙이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이스크림 구매. 아, 아이스크림은 좀 사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아, 좀 불쌍하네 진짜. 어? 퍼컬 진단은 뭐야? 예약금 제외 4만원. 퍼컬 진단이 왜 필요한가요? 색종이 얼굴 옆에 대보세요. 퍼스널 컬러. 아 뭐 붙임머리 25만원 어떻습니까? 사치. 누가 그런 25만원 사치를 부립니까? 야한 생각 하셔서 기르세요. 이방 퇴근해도 혼난다고? 퇴근 중님 왜? 퇴근 발언 자제 부탁드릴게요. 출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오후 6시 30... 아 퇴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출근도 못하는 사람? 아 자기 일도 안 한다고? 무섭네 여기. 저를 운반해준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로 3,800원. 택시 타셨군요. 물 마이너스 500원. 오후에 비 온다는데 좀 더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물을 왜 사먹어 물을. 아 이거 놀란거고 놀란거 놀란거 합치면 이게 되는데 이걸 옷을 입으니까 아 원래 저런 옷이 저렇게 된다. 대형 어 저기 어 구운 건데 왜 움직이는 거야? 고든 램지가 제대로 안 구웠을 때 욕하잖아. 야 이 새끼야 네가 구운 생선구이는 어? 그냥 바다에 퍼놓으면 수영을 하겠다 이 새끼야. 근데 비유가 아니고 진짜였다. 진짜 수영하겠는데요? 나 방금 지하철에서 신발끌 묶는데 어떤 애기가 뛰어나와서 등에 업힘. 애기 엄마가 사과하면서 하는 말이 애가 등만 보이면 아무한테나 업힌데. 레포대에서 누구지?
등에 올라타가지고 괴롭히는 애 있는데 자키. 자꾸 40대가 20대한테 대쉬하는 게 추잡스럽다는데 설마 그 대쉬를 갑자기 길 가다가 모르는 여자한테 사귀자 밥 먹자 이러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방법이 추잡스럽다면 20대나 40대나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 방법을 말하면 편의점 알바한테 담배를 몇 번 산 후 어느 날 가서 제가 피는 걸로 주세요 하면 여자가 피는 걸 주면 제가 피는 걸 기억해 주시네요 이러면서 접근하고 모르면 몇 번 갔는데 기억도 못 하시네요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자분 반응을 보고 더 다가갈지 스탑할지 정하죠. 아, 또 다른 친구는 담배 살 때 흉한 그림 있잖아요. 좀 덜 흉한 그림 있고. 그래서 알바생이 줄 때 이거 말고 좀 그림 이쁜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배 달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그림 이쁜 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찾다가 담배 수십 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밥 한번 사야겠네요 이러면서 전번을 따기도 하고. 진짜 아니죠? 영화관에 개를 왜 들어옴? 어떤 상또라이가 개를 데리고 내 옆자리에 앉더라. 미친 거냐? 개가 무서워서 보는 내내 낑낑거리며 짖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 걔는 심지어 영화도 보지 않았대. 아니 그 사람은 영화도 보지 않았대. 중반부에 와서는 끝날 때까지 핸드폰 폰디뿔 지루했는지 갑자기 자면서 코골고 끝나니 가래 삼키면서 나갔대. 근데 직원한테 물어보니 되돌아오는 대답. 케이스에 든 개는 제재할 수가 없대. 아 이렇게 넣어놓고 영화관에 온 거야? 근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애초에 뭐 강아지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잠깐 어디다 맡겨놓든지 집에 둘 수 없는 상황이면은 아니면 아예 보질 말든지 영화를 영화 꼭 봐야 돼? 강아지까지 데려오면서? 그잖아 What is it? Can I get a heal, Violet? Oh, heal? How? Yeah, can I get a heal? Just left click on me. 우먼 홈리스 니드 헬프 땡큐. 이번에 나온 게임인 거 같은데 야 이렇게 또 콜라보 맘스터치 콜라보 또 관련해서 뭐 있나봐요. 맘터 미리 갔는데 우리 지역 맘터는 키오스크가 없다. 심지어 젊은 여자가 주문받는다. 난 난이도부터가 토먼트인데 주문 난이도가 헬이다 우리 동네는. 아니 이걸 미리 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토먼트가 최고 난이도예요. 나 틈새시장 노리고 싶다. 블루 아카이브 유저 중에 저런 걸 진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대신 주문해주는 거야. 어때? 그리고 그 뽀찌 받는 거야. 한 1,000원 2,000원 그 맘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주문하기 어려운 분 저한테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한 2-3만 원은 벌 듯. 그게 배달 대행이잖아요. 최첨단 카메라래. 아 백미러 백미러 컴퓨터 하면서 내 뒤를 볼 수 있는 엉크 방지용 카메라. 참나 이런 냄새나는 시골에서 음식이 맛있어 봤자지. 초등학생 5,000원 무할리 비리네. 쨍그랑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5,000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5,000원 내고 이제 뭐 먹을 수 있다 그 즉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은 5,000원 내면 1인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 금지. 오버워치의 아냐인가봐요. 수면 힐벤이란 CC가 들어가지도 않는 쓰레기챔. 원스 원챔 원점프면 박살나는 뚜벅이 개복치. 힐도 에임 타서 가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놈. 근데 매천 힐벤으로 한타 뒤집는. 2분 동안 모은 궁 시프트키 딸깍 한 번으로 5초간 무력화 시키는 놈. 다 잡아가는 적팀 어쩔 난으로 부활시키는 놈. 좋아 보여서 내가 하면은 힘들고 상대방이 하면 진짜 개쎄 보이고. 이게 저점 고점이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거겠죠? 지난주에 한 손님이 클레임 보냈어. 미군 복무자 할인을 안 해준다는 사유로 말이야. 그럼 해야지. 여긴 네덜란드, 여기 아이리시 막 미국인의 거만. 아 제가 말 잘못했나?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군이면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면 안 되지. The biggest causes of World War One. Bro, World War One is so boring. Can you stop yapping? For real, can we do something actually scary? You want to learn about something scary? The Shibuya incident. No. 시부야 사변? 뭔데 이게? 시부야 사변이 뭐야?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거 나오니까 이제 얘는 지금 표정이 아예 가버렸는데? 이 남자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I love Paris. Yes, you are. 에펠탑 유지 보수 좀 하지. 에잉, 앙상해진 거 봐. 뼈만 남았네. 에휴. 경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자꾸 우와왕 이러시는 게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 귀에 들어오는 거야. 뭐지 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프가 우하향, 우와, 우와향, 우와향. 귀엽다. 우와향, 우와향, 왕, 왕, 왕. 교수님 그거 해보세요. 그거 우왕. 우유랑 거의 비슷한데 우왕. Dwight David Eisenhower to be displayed in the United States Capitol. 뭐야 뭐야. 아니 확 제껴 그냥. 아니 천이 얼마나 큰겨. It's your time. No! No! Don't you dare! 썸네일은 이걸로 해놓고 개열받게 개같은 놈 죽어 그냥. 아 이거 머라이어 캐리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왔어 이게? 진짜 5일 전에 올렸어. 요즘엔 재밌는 게 이런 밈을 이렇게 쓰는 게 참 재밌다니까? 아! 노래로 연금을 그냥. 진짜 사는 게 즐겁겠다 겨울마다. 그니까요. 장범준 씨도 봄마다 하잖아. 앞으로 노래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주제로 해야겠다 그지? 그런 걸 주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지? 참아야 하느니라. 저기 다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 저기 어디에 누우셨어요? 근데 어? 여기는 조금... 이 새끼 웃고 있는데요? 어? 이 새끼 웃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호불호 갈리는 찌개 속 건더기. 아... 멸치 멸치. 저는 이것만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된장찌개를 끓이시면은 멸치를 항상 저렇게 넣으시고 끓이셨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멸치를 넣어야 맛있는 건 맞는데 멸치가 들어가면 짜증이 나는 거야. 멸치를 맛만 내고 빼시라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옛날에 반찬 투정을 했는데 한번 혼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혼내시고 그 다음엔 안 넣으셨었어. 근데 그게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된장찌개에 멸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건 좀 그래. 요리를 잘 못하셨어 지금 보시니까. 언제나 한번 그 저걸 해줬거든. 삼계탕 해주신다고. 근데 그 원래 그 안에 그 닭고기를 사면은 생닭을 사면 그 안에 이제 내장 다 정리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씻은 다음에 고기를 이제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장이랑 그런 걸 싹 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삼계탕을 끓인 거야. 그래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여러분 그 안 먹어보면 몰라. 그 잡내가 잡내가 내가 살면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잡내가 진짜 와. 저희 아버지 얼굴 보고 내가 한 두 입은 더 먹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 그 두 입 더 먹은 것 때문에 한 3일은 가더라고. 그 입에 그 잡내가 이게 이빨을 닦고 막 뭘 해도 이게 잡내가 안 사라져 입에서. 한 2, 3일은 갔어 그 잡내가. 그때부터 혼자서 밥을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잡내 삼계탕으로 효를 시험하신 아버님. 불효자 털기. 이제 밥 해달라 안 하겠지. 아 혹시 네가 먹을 건 네가 알아서 해먹으라는 무언의 어떤 그런 시위였을까나. 이 정도면 지가 해먹겠지? 그런 거였으려나? 어린이신 레퀴임은 가장 많이 듣는 지역 1위 서울. 1위 서울이야? 1위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 있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울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과 그 어떤 바람을 로리신 맥케임으로 대리만족하는 이 상관관계 누가 이거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버추얼 아기로 충족해버려서 출산율 삭제. 로리신 맥케임을 금지시켜서 출산율에 이바지하자.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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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
GIF, GIF. They killed each other for the GIF pronounce, sir. Yeah,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GIF 어떻게 읽어요? 뭐? GIF? 이 새끼들이, 야. GIF 아님? 자, 이제 서로 싸워라. GIF와 GIF 서로 싸워라. 어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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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그래, 왜 그래? 오! 왓? 잠깐만, 애기인데? 야, 이거 뉴스 나오겠다. 아니,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가 이거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징그러워하는 표정 이모티콘. 닭장. 왜 닭장이 나오는 거야? 닭장이잖아. 그 표정. 이 닭장이란 뜻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나무위키 찾아봐서 알았는데, 어떤 만화에서 나이가 있는 여자한테 닭장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유래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무위키 보고 알았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면 닭장이야? 그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37세야, 뭐 38세야, 그 기준이 뭡니까? 아, 기준 없어? 그냥 닭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짓꼴리는 대로? 상대적인 거야? 12세 이상이면 닭장. 저기요, 방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아, 기준은 따로 없구나. 아, 이건 그럼 닭장입니까? 아, 이쁘면 누나야? 썩은 거래. 저기요, 그럼 요거는? 요거는 닭장이에요? 아, 썩은 거야. 아, 이쁘면은 잘 익은 거고, 안 이쁘면은 닭장이고. 밖에서 지산준 시청자임을 못 밝히는 이유가 오늘도 또 하나 늘어났네요. 호호. 일본에서 판매 중인 퓨전 한식. 신도찌개인가요? 김이랑 김치. 게임 끝났네. 1300엔이면 13,000원인데 괜찮은데, 요즘 저인이니까 통째로 까만별. 야, 이 새끼. 순두부 아니었냐고. 아.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복수하지? 어? 초콜릿 스시로 복수하자. 캔 참치 스시로 복수하자. 김치를 넣어. 아, 개열받네 이거. 가서 스시랑 큰 타라이 하나 가져와. 비벼 먹어버리. 스시 비빔밥. 열심히 만들어도 스시를 다 한꺼번에 넣고 슥 까가지고 고추장 넣고 해동밥으로. 집안의 대형 가구들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없는 건 버리는 중인데, 젊었을 때 건물 배우셨던 어머니가 매트리스 해제 때문에 징검을 드셨다. 이 징검은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으려면은 그 징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도검 소지증, 맞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좀 그 배우신 분인데? 저거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이건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칭. 쓸모없는 자식 교체하기 전에 매트리스로 실험해보는 듯. 이렇게. 아, 요즘 날이 잘 드나? 간만에 꺼내가지고. 저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도검 소지증 가져보는 거랑 총포 허가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가 총을 가질 순 없고 이제 경찰서에 맡기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두 개를 좀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사냥도 한번 해보고 총도 한번 써보고. 뭐 어디 누구한테 원한이 크게 있어? 혹시?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멋있잖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진짜 뭐 좀비 아포칼립스 그 사건이 터지면은 내가 우리 가족 지킬 수 있고. 그 우리나라 그 총포 허가증 받으려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정신과 가가지고 그 멘탈 헬스 체크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되게 빡세. 총포 허가증 받으려면 내가 좀 찾아봤거든. 병원 가서 확인 받아야 돼. 님 문제 없죠? 정신 문제 없죠? 이렇게 이런 거. 이번엔 뭐야? 뭐 저거는 플스 게임인데, 플스 게임 굿즈를 열심히 나르다가 넘어져가지고. 와, 몇 개를 떨군 거야? 잡고 울고 있어요. 절규. 아! 마즈피플인 줄. 저기요, 심각한 마즈피플 중독입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아,
마드 피플이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는 아무런 단어가 아니었거든. 저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은 좀 혐오 단어가 마드 피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약간 뭔가 Leave me alone 이렇게 돼가지고 더럽혀지는 기분이야. 메탈 슬러그를 이제 못하겠어. 옵치2 르세라핌 콜라보 정크레 신규 스킨 공개. 무료 획득 스킨이래. 이 게임은 상체를 다 드러낸 남자 스킨을 공짜로 줍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최애 아니야? 둘이 똑 닮았대. 이거 고소 안 당합니까? 정크레스는 르세라핌 스킨 확정이네 라고 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정크레스도 뭐 귀엽긴 한데 그 이번에 르세라핌 스킨을 진짜 잘 뽑았더라. 근데 오버워치도 안 하는데도 부럽더라. 그 오버워치 유저들이 레인보우 시스랑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데는 스킨이 뭐 아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옆에 꽃게 개요. 개 벌레. 벌레 다리예요. 유일한 희망 로바. 세일러문이랑 콜라보 한 건데 이렇게 됐어. 세일러문 콜라보 뺑. 어디 이거 그거 아니야? We love, we love, 딴딴딴딴 따라따라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어마방에서 이런 걸 찾았어. 캠코더네요. 내가 너라면 난 절대 그거 안 볼 거야. 왜? 왜? 저기 안에 아니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만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물어보고 볼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이동했구나. 아니 여러분이 더 웃긴 것 같아. 아, 보통은 그냥 아기 때 사진 찍겠지. 귀여운 사진. 뭐 얘가 이상해. 얘가 이 트위터 쓴 사람이 이상하구만. 무슨 메이킹 필름. 자 조용해. The One Piece is real. 아 짜증나. You look at my tire. 따라. 짜증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짤방인데 음주운전 하시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5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9,370명인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5만 명 달성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